아무튼 그래요. 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부동산 관리죠.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관리 방식 중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서 채택하기가 유리한 방식이다. 자, 이 혼합 관리는 바로 이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자위호원해서 보통 이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자가 관리잖아요. 자가 관리에서 혼합 관리로 갔다가 위탁 관리로 가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관리 방식 중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다. 이게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애호정신이 높은 것은 자가 관리죠. 자기가 자기 것을 관리할 때 애호정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관리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죠. 가장 적극적인 관리면서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소극적 관리가 시설 관리가 되겠죠.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이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 계량 및 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 중 자가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그렇습니다.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이제 양호한 편이 이제 가장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29번은 자, 요것도 저는 이제 7, 8월 달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했었는데요. 아직 요거는 출제되지는 않았다 그랬죠.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되면은 쉬운 계산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미리 좀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요거는 쉬운 계산 문제예요. 기본 임대료가 200만 원이고요. 기본이 200이 있고요. 다음에 월 총 매상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8%를 추가 임대료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달에 2,500만 원이면은 초과액이 500이죠. 2,000을 초과한 게 500이니까 초과액 500만 원에 몇 프로? 8%. 그럼 0.08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40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24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30번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 한다. 이 매수 수용 방식은 이제 협의 매수를 해서 안 되면은 강제 수용을 하는 거죠. 요거하고 환지 방식이 혼합된 것을 혼용 방식이라 하죠.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은 매수 수용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 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감보에 의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 환지 방식에서는 감보를 하죠. 원래 자기가 내놨던 땅보다 적게 돌려받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감보율 산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은 매수 수용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자력 개발은 권리 불변형이라 하고요.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거는 권리 불변. 그리고 매수 수용 방식은 권리 소멸형. 그리고 환지 방식은 권리 축소형.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4번의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수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그렇죠.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럴 때에는 매수 수용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다 맞고요. 5번이 틀렸죠.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환지 방식은 돈이 많이 들지 않죠. 채비지 보류지 하지 않습니까? 채비지 보류지 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매수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1번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 지금 이게 그 경계를 묻는 거죠. 경계. 두 중심지 사이에 경계가 되는 지점은 작은 쪽 가까이요, 큰 쪽 가까이요? 작은 쪽 가까이 있죠. 그 경계를 묻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게 나왔어요. 여기보다는. 공인중개사보다는. 그렇지만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공식 몰라도 되고요. 몇 대 몇 난 알면 되는 거죠. 경계가 되는 지점은 특징이 뭐예요? 경계가 되는 지점은 저쪽에서 당기는 힘이나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나 똑같은 거죠. 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 비, 크기가 분자잖아요. 거리의 제곱이 분모잖아요. 크기는 분자, 거리의 제곱 분모잖아요. 이렇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크기가 몇 대 몇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A가 3000이고 B가 27000이니까 3대 29, 1대 9죠. 크기가 몇 대 몇이에요? 크기가 1대 9면은 분모도 1대 9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1대 9는 분모, 이게 이제 분자고 분모니까. 분모도 1대 9가 되려면은 이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게 몇이 돼야 되는, 이거 찾는 거거든. 이제, 아, 그러면은 늦었죠. 1대, 여기가 몇 대 몇이라야 돼? 1대. 여기가 1대 몇이에요? 3, 1대 3이라야 되죠. 우리는 괄호석이 필요한 거예요, 괄호석이. 그러니까 1대 3이면은 총 몇 등분을 하는 거예요? 총 4등분을 하는 거죠. 여기 12km를 4등분을 하면은 한 칸이 3km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는 3km 넣고 이쪽으로는 9km 넣는 거 아니에요. 총 4등분, 12km를 4등분 하니까 한 칸이 3km 됐나요? 이거 안 한 거 아니죠? 했었죠? 네, 했었는데 이거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경계가 되는 지점을 경계가 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5km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5km. 그럼 전체 거리는 이렇게 물었어요. 경계가 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5km인데 전체 거리는 몇이에요? 이렇게 물었다고. 이게 1대 3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는 몇 킬로예요? 15킬로가 될 거 아니에요. 1대 3이니까. 1대 3이니까. 그럼 전체 거리는 20킬로. 전체 거리를 물었어요. 경계가 되는 걸 가르쳐주고 전체. 묻는 방식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살짝만 바꾼 거예요. 살짝만. 됐나요? 어쨌든 어떻게 푸는 거예요? 몇 대 몇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몇 대 몇인가를 알면은 여기서 여기가 이제 1인데 5km니까 여기는 15km가 되는 거죠. 됐나요? 결국은 몇 대 몇 찾는 거예요. 몇 대 몇.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넘었고 하니까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도 출제된 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다음 이제 32번에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요거 기억은요, 우리 시험에 세 번 출제가 됐어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근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찰 비용 개념 정도는 알아두세요. 마찰 비용 개념.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교통비와 지대 합으로 돼 있다, 또는 뭐 수송비와 지대 합으로 돼 있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가려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가려면은 일단 교통비가 발생하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통비 부담은 줄어들겠죠. 대신 뭐 부담이 커져요? 지대 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지대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교통비 부담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마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마찰 비용을 최소로 하는 곳에다가 이제 주거지를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지금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있죠. 근데 니은의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요건 틀렸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자리 잡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 교통 축이 발달한, 교통이 발달한 이 그 교통축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 잡는 사람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호이트 선형 이론하고 안 맞고요. 요거는 반대로 이제 동심원 이론으로 가보세요. 동심원 이론으로 가보시면은 제일 안쪽이 중심 업무지대고, 그 다음이 천이지대고, 그 다음이 저소득 주거지대고, 그것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천이지대도 이게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살거든요. 이게. 여기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자리, 일자리 구하기 쉬운 곳에 자리 잡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에 디귿은, 요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이 지대는 저소득 주거 지대와 중상층 주거 지대 사이에 위치하는 게 아니죠. 천이 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 주거 지대 사이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잖아요. 이거는 맞춰야 되죠. 니은은 그렇다 치더라도 디귿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맞춰야죠. 이것도 리얼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가야 되고요. 리얼은 들어가면은 안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나 4번 중에 있나요? 1번이나 4번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을 모두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음에서 결정난다고 볼 수 있죠. 기억을 모르면. 그럼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산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도시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미음이 틀렸죠.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핵의 성립 요인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는 동종 업종의 직접 지향성이 있고요. 한 데 모여 입지하려는 경향. 그래서 핵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종 업종은 어떻게 해요? 분산 지향. 서로 떨어져서 핵을 만드는 거죠. 또는 입지적 비양립성 그래요. 이거를 입지적 비양립성.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입지적 비양립성.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시설이나 위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시설 또는 위치를 필요로 해요. 이렇게 특정 시설의 위치 필요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이게 그 다액이 성립하는 이유 함께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4번이었고, 다음에 33번은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규모가 커지며 중심지 기능이 다양해진다. 말도 안 되죠.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기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의 도심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이다. 요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주제를 설명드릴 때요,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 그랬죠.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노동을 대체하거나 또는 토지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본이 축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자본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노동이 할 걸 기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기계화가 쉽게 되는 업종, 공업은 쉽게 되죠. 근데 농업은 공업보다는 대체가 덜 되죠. 근데 농업도 상당 수준 기계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서비스 업종, 이런 것들은 대체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체성이 높냐 낮냐 하는 것은 그만큼 잘 바꾸기가 쉽냐 어렵냐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이쪽을 얘기하지 주로. 그럼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는 고층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층화. 고층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토지를 많이 써요 적게 써요? 토지를 적게 쓰는 거죠. 그만큼 뭐라고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낮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이게 토지를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층화하면 그 고층화. 고층화가 될수록 자본의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고, 이게 높게 안 되는 거는 뭐예요? 높게 안 되는 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고 이렇게요. 그래서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요 표현을 익히 요렇게 자꾸 연습해서 익혀야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얘가 축적이 됐을 때 다른 걸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하는데, 이쪽은 잘 얘기 안 한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이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업종이 있고 낮은 업종이 있다고요. 1차 산업은 이게 낮고요. 2차, 3차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높고, 또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낮고,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높고, 이렇게 된다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반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소비자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자, 요거는 그 허프와 레일리를 비교할 때요. 레일리와 허프를 비교할 때 레일리는 그 흡인력을 계산할 때 두 가지 요소만 봤잖아요. 거리하고 뭐만 봤어요? 크기만 봤대. 크기 또는 도시의 인구. 근데 허프는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뭐 봤어요? 거리, 여기 이제 제곱이 꼭 아니죠. 여기는 마찰 계수를 봤죠. 장애 요인을 고려해서. 그리고 매장의 면적을 봤는데요. 이게 결국은 크기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크기와 거리를 동시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허프는 뭐까지 봤는가 하면은 경쟁 점포의 수까지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시적 분석을 했죠. 이쪽으로 갈 건가 저쪽으로 갈 건가 하는 거를 여러 개의 경쟁 점포가 있는 경우에도 분석한 사람은 허프. 근데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거리 크기는 똑같아요. 거리 크기는. 근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경쟁 점포 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쟁 점포 수 있잖아요. 거리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지금? 면적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소비자 분포가 아니고 그냥 크기예요, 크기. 소비자 분포가 아니고 크기.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그 4번인가요? 5번인가요? 베버의 최소 비용으로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리와 무게에 의해 결정. 거리와 무게. 수송비는 사용되는 원료 무게와 사용되는 원료 무게와 거리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4번이고요. 자, 이거 원래 34번 이거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34번을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거기 우리 4P 믹스 할 때 4P 네 가지가 뭐였어요? 네 가지가 가격 측면, 그다음에 제품 측면, 유통 경로 측면, 홍보 촉진 측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그 홍보 촉진 자리에다가 여기 차별화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34번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죠. 그 차별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홍보 촉진, 프로모션이 들어가요. 홍보 촉진. 가격 측면, 제품 측면, 유통 경로 측면, 홍보 촉진 측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차별화를 집어넣고 틀린 지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거든요.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 홍보촉진 자리에다가 차별화를 집어넣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안 드렸나요? 이거 두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라고. 홀수 글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짝수에 짝수. 예, 가격 측면, 제품 측면, 유통 경로 측면, 홍보 촉진 측면.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다음에 2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거시 환경 하면 이제 제도적 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시 환경이라고 하고요. 미시 환경이라고 하면은 의사결정 주체별로 보는 거예요. 경쟁업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일반 대중, 공중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미시 환경 이렇게 돼요. 다음에 이제 3번의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하여, 가망 수요 집단은 수요할 것이 예상되는 집단을 말하는 거죠. 수요할 것이 예상되는 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이다. 그렇죠. 이게 차별화는 일단 뭐를 먼저 한 후에 하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하고 그 다음에 뭘 정해야 돼요? 타겟을 정해야 되죠. 표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섞으란 얘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섞어서 이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표적시장 선정이란
요 타겟팅이죠. 타겟팅 요거. 요거는 이제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집단을 타겟으로 정해야 되겠죠.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도 기획하고 이게 요 타겟을 정했으면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상품이 적합할 건가 거기까지 이제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없어 못 팔던 시절은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죠. 그럴 때는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케팅이 이제 더욱 필요하게 된 거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35번은 다음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가치 가격 구별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1번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일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괴리된다. 이게 바뀌어 있죠 벌써. 가치와 가격은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차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오차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은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3번은 부동산의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가격으로 표시되죠. 가치라는 추상적 개념을 화폐라는 옷을 입힌 것이 바로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일정 시점에서 한 개밖에 없죠. 그렇지만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개고요. 또 부동산의 내구성 또는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장래 기대된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36번은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가격 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은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뭐예요? 시점 수정, 기준 시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변동의 원칙이죠.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명확히 밝혀줘야 되는 게 변동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기억이 변동의 원칙이니까 135 중에 정답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과 한정 가격 산정과 관련된 원칙이죠. 여기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만 본다면 3번도 될 수가 있어요. 수익 체증체감 원칙 있죠. 수익 체증체감 원칙도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한정 가격도 있죠. 한정 가격은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6번은 5번이 되고요. 다음에 37번은 동일수급권과 동일수급권 파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그 대체 경쟁 이런 단어가 키워드죠. 그러면서 권역해야 되군요. 물론 유사 지역도 대체 경쟁 관계에 있죠. 유사 지역도 그 유사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 다 대체 경쟁 관계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동일 수급권 안에 있으니까.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도 있으니까 이게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대체 경쟁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동일 수급권은 이제 권역으로 살펴보는 거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살펴볼 때 이제 권역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유사 지역을 말할 때는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다른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다른 지역 그러면서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은 지역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3번의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출퇴근 환경을 고려하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의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포함되나 동일수급권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전부 다 지역 분석의 대상이죠. 세 가지 모두 다 지역 분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수급권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죠.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5번에 동일수급권은 그 뒤에 나오죠. 5번에. 자료 수집의 사례 자료 수집 최원방권을 의미한다. 5번은 맞는 말이고 정답이 4번이고요. 다음에 38번에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1번의 시장 추출법은 감가 수정 방법과 환원율 산정 방법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관분시임 하죠. 내는 내용연수법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용연수법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근데 이제 이 내용연수법 외에도 다른 게 있잖아. 이게 등 내용연수법 외에도 관찰감가법이 있고요.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분해법도 있고요. 이 분해법에서 물기경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감가 요인에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해법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정액법 할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정액법 할 때 그냥 몇 년의 내용연수 중에서 몇 년 지났다 이렇게 하지. 무슨 뭐 기능적 감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원래 분해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이 있고요. 시장 추출법은 키워드가 매매 사례, 매매 사례. 매매 사례로부터 감가 수정액을 추출해낸다 이렇게 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거래되는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사람들의 감가하는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례를 조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례를 조사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건물 가격이 낮아지는데 1년에 얼마씩 낮아지는지를 보는 거죠. 매매 사례로부터.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찾으란 말을 안 할 거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장 추출의 뜻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도 있고요. 새 부동산하고 낡은 부동산하고 임대료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낡은 부동산은 임대료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돈을 덜 버는 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봐야지. 돈을 덜 버는 만큼. 예, 새 것에 비해서 돈을 덜 버는 만큼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만 알아도 좀 뭐 충분하고요.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여기서 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혹시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은 판단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원율 산정 방법 있죠. 환원율 산정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시조 2L부가 있었잖아요. 시는 시장 추출법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것도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시장 추출이라는 말은 전부 다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환원율을 추출하겠다는 얘기고
이쪽에서는 감가 수정액을 추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조성법 있죠. 요소 구성법 하죠. 그다음에 투자 결합법 하죠. 그다음에 엘루드법 하고 부채 감당법 하죠. 예, 이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법은 공식 다 알고 계셔야 되죠.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은 이거는 이제 환원율을 부저저 하죠. 부저저. 여기는 환원율을 지지저저 하고요. 여기는 환원율을 토토근근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곱하고 여기는 가중평균 하는 거니까 다 하고 여기는 전부 다 곱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저당 비율, 저당 상수 똑같죠. 예, 그래서 이거 지지 저저와 부저저를 구별할 때에는 이게 부채 감당률이 제시가 되어 있느냐, 지분 배당률이 제시되어 있느냐 이걸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항목만 알고 있어도 38번 같은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투자결합법이고요. 다음에 39번은 비교방식 및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거래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요거는 가장 큰 장점이라 그랬죠.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2번은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므로 대체 원칙이 이론적 근거된다. 그렇죠. 대체 원칙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하고 관계 있다? 특히 비교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비교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 비교 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장점이 있다.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죠. 여러분들 그 한 장을 넘기시면은 한 장을 넘기시면은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죠. 40번 문제가 바로 평점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표가 평점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평점법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렇게 하면은 평점법이고 종합적 비교법은 그게 아니고요. 종합적 비교법은 이렇게 해요. 사례가 대상이 사례보다 그냥 5% 우세 이렇게 끝나요. 항목을 나누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5% 우세 이렇게 하면은 비교치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비교치는 사례분의 대상 100분의 100을 해서 대상이 5% 우세 하면 대상 숫자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105 해서 1.05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법이고 종합적 비교법이고 근데 그 넘어표는 항목을 각각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법? 평점법. 어떤 게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객관적이에요. 40번 문제처럼 하는 게 객관적이에요. 40번에 개별 요인 분석표 있잖아요. 그죠? 구분에서 가로 조건은 어떻고 접근 조건은 어떻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목을 나누는 게 더 객관적 아닌가요?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라고 해야 돼요?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한꺼번에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인 것이 내용이 지금 뭐 가로 조건이 어떻고 뭐가 접근 조건이 어떻고 환경 조건이 어떻고 이런 거를 각각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주관 개입 여지가 더 많다고요.
주관계 묘지 많아요. 근데 평점법은 주관계 묘지가 적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4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 혹시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 산정하는 것,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이긴 한데 뭐 할 때는 아니라고요? 시산가액 조정할 때에는,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고요. 했었나요?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에 5번에 대상이 나지이고 나지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복합부동산 사례를 선택한다면 최유효 이용인 사례이어야 한다. 이건 어렵죠. 이런 거를 정답지문으로 만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대상이 낮입니다. 낮이. 그러면 사례도 뭐가 제일 좋아요? 낮이가 제일 좋죠. 낮이 사례가 제일 좋아요. 근데 낮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낮이가 없으니까 어떤 사례를 선택해야 돼? 할 수 없이 복합부동산 사례를 선택해야 돼요.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 이런 게 복합부동산이죠. 근데 이 복합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나지는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 상태의 복합부동산을 사례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옳은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인 거죠. 다음 이제 40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시오 했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10,000원이고요. 대상 토지는 표준지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고 돼 있죠. 자,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할 때는 표시지계 하지 않았나요? 표시지계. 사례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시지계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사례 가격을 이용할 때는 뒤에다가 사시지계 써놓고 시작하시라고요. 여기에 해당 하는 것들을 써놓으면 되니까. 요거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계 써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0원. 근데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 했어요. 대상토지 표준지 인근. 그럼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일 그대로. 그다음에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10%예요. 그러면은 시점 수정이 1.1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가 변동률이 10%, 시점 수정이 1.1 이렇게. 그럼 여기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개별 요인. 근데 밑에 개별 요인 분석표가 밑에 있잖아요. 자, 거기서 표준지를 다 100으로 잡아놨죠. 그 표준지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례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례가 대상이 어떻고 대상보다 사례 이런 말이 다 나오면은 그냥 사례분의 대상 하면 돼요. 이렇게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하면 돼. 근데 어떤 문제는 사례는 있는데 대상이 안 보이고 표준 획지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땐 얘를 뭐로 잡아야 돼요? 얘를 대상으로 잡아야 돼요. 사례만 보이고 대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표준 획지에 비해서 얘가 어떻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례에 비해서 표준 획지가 어떻다 이렇게. 그럼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사례는 있는데, 네, 대상이 있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대상은 있는데 사례는 없고 대신에 뭐가 있어요? 표준지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누구를 사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를 사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얘를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사례는 보이는데 대상이 안 보일 때는 얘를 대상으로 봐야 되고, 표준은 보이는, 대상은 보이는데 사례가 안 보이고 표준이 있으면 얘를
살을 안 보이는 걸 다른 놈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준지라고 돼 있는 그 100, 100, 100, 100 이력을 전부 다 분모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럼 100분의 90, 처음에 100분의 90, 100분의 100, 100분의 50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는 할 필요 없이 다른 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가로 조건이 100분의 90, 다음에 획지 조건은 이것도 100분의 90, 두 개 차이 나는 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0.9, 0.9잖아요. 0.9, 0.9. 이거 하면 되는 거죠. 9981이죠. 9981이 1.1배니까 8181이니까 891이에요. 891. 그러면 0.891 하면은 8910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계산은 계산기가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계산기 두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9981을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요령이 지금 사례분에 대상해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사례가 없이 표준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표준을 사료로 잡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안 돼도 끝마치겠습니다.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사례가 안 보이고 표준이 보이니까 그걸 사례로 쓰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역시 계산 문제는 뭐 별로 쉽지 않은가 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사회를 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